자, 이 빗속에서 승부차기 굉장히 짜릿할 것 같은데, 그리고 뒷공간 열렸습니다. 볼을 받아냈고요. 자,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.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상지대학교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스코어 1대0. 결국에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정상훈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차 리드, 후반전 추가 시간에 1점차 리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. 강원 상지대학교 결국에는 후반전에 계속 공격을 하다가 만들어냈습니다. 이게 이 슈팅이 골키퍼 손 맞고 굴절이 됐었는데 놓치지 않았던 정상훈 선수가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이 장면인데요. 이 반대편으로 바로 보내졌었던 이 패스가 굉장히 절묘했었고요. 장남웅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한준성 선수가 잘 막아냈었는데 이 한준성 선수가 손 맞고 뒤쪽으로 흐른 볼에 그대로 달려가서 마무리 지었던 정상훈 선수가 이제 강원 상지대학교를 좀 더 위쪽으로